네, 늦어서 죄송합니다. 우리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여러 현안들 때문에 많이 지연됐습니다. 사실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. 사실 의원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정말로 건들면 쉽게 깨지는 그릇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? 정말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것인데 여기를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린 상태가 됐습니다.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특히 자금시장은 특히 더 심하죠.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니냐. 해야 될 일을 당연히 이행을 해야지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행하지 말라고 누군가를 시켜서 이행을 안 했겠죠.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갖 군대를 절차를 어겨서까지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나 참으로 궁금합니다.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김진태발 금융위기의 그 실상,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책임 부과 가능한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정부 영역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국가 신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또 그에 더해서 지금 현재 이 금융 자금 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좋은 방안들을 도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축하드리고 기대가 큽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참석해 주신 의원님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